땅콩호박을 아시나요?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에 도움 풍부한 식이섬유 저칼로리 호박으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식재료인데요. 이 호박을 가지고 호박죽을 끓였어요. 감자칼로 호박의 껍질을 벗겨주면 정말 쉽게 벗길 수 있어요. 호박의 양쪽 끝은 잘라내주고요. 호박을 반으로 갈라주세요. 신기하게 씨앗이 아랫부분에 있죠? 씨앗을 제거한 후에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오렌지색이 정말 예뻐요. 냄비에 호박을 넣고 자박자박하게 물을 부어준 다음에 20분 정도 삶아주세요. 보글보글 끓고 젓가락으로 찔러 호박이 익으면 믹서기에 불린 잡쌀 한 컵과 삶은 호박, 호박 삶은 물을 넣고 곱게 곱게 갈아주세요. 냄비에 간 호박을 붓고 저어주면서 보글보글 끓여주면 되는데요. 소금과 꿀 또는 설탕을 넣어서 단맛 짠맛을 맞춰주면 부드러우면서도 입안에서 살살 녹는 땅콩 호박죽이 된답니다.